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헐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1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군기입니다. 이지움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의 공군기가 격추된 모습입니다. 이지움 지역입니다. 파괴된 러시아 탱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입니다. 동물들을 위해 남아있었던 동물원 직원 2명이 실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발견되었는데요. 러시아군이 이들을 납치해 사살했다고 합니다. 포파스나의 모습입니다. 녹슨 장갑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친러 반군은 이러한 장갑차와 탱크를 수리하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마리오폴입니다. 현재 아조프스탈 제철소에는 2천여 명 정도가 잔존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조프스탈 제철소는 지금 격렬한 항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마리오폴 제철소의 지하에는 90개의 벙커가 있다고 합니다. 마리오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조프스탈 공장을 포위하려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명령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마리오폴입니다. 러시아 탱크인데요. 러시아군은 이렇게 드리프트를 하면서 도로를 누비고 있습니다. 헤르손입니다. 마트인데요. 마트의 진열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현재 헤르손이 물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FSB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돈바스 지역에서 철로를 폭파하려던 주민들을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에메랄리스가 우크라이나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타격을 성공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심리적인 부담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리를 심하게 떨고 있으며 오른쪽 손에는 테이블을 꽉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유엔이 제안한 부활절 휴전을 거부했습니다. 스페인과 덴마크 총리는 키이우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슬로베니아와 T-72 교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소련제 T-72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고 모으는 거라고 합니다. 슬로베니아가 T-7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독일이 그 빈 곳을 메우는 시기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러시아의 석유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로부터 가스 수입을 줄이기 위해 앙골라와 가스 개발 및 공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하나둘 러시아의 자원에서 탈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투아니아가 수천만 유로 상당의 중박격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인도는 우크라이나 물자 지원에 투입될 자위대 수송기 기착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